아이, 해가 떠올랐는데, 신선생은 어디 갔지? 계곡 갔을까? 신선생! 신선생! 신선생님, 언제 왔어요, 여기? 여기요? 네. 조금 전에 왔습니다. 조금 전에요? 예. 뭐 가지고 왔는데? 아, 지금 이거, 이제 걸레를요? 빨걸 갖고 왔습니다, 수전에. 걸레? 예. 방 청소했어요? 안 했는데요. 방 청소 안 하고 걸레만 갖고 왔어요? 예. 아하, 내가 방 청소하고서 나가라 그랬잖아. 손이 깜빡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구박하기 전에 좀 제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죄송해요, 선생님. 오늘, 물은 좀 오늘 안 시려요? 예, 어제보다 조금 덜 시렵네요. 덜 시려요? 예. 그래도 손 시려워요. 아, 내 진짜 그냥 참고서 그냥 견디라 그랬잖아. 신선생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나는 노동을 하잖아, 노동을. 밖에서 돈을 벌어오잖아요. 예. 안 살림을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안에서 딱 설거지하고 빨리빨리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도 더 늦게 그냥 지금 진짜 겨우 걸레 빨고 있으면서. 겨울에 저 아궁이 불 안 떼줘요.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아, 스님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요? 아니, 아무리 연약한 남자라 하지만, 네. 어른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사자 새끼 그 힘 약하면 낭떠러리 떨어뜨려갖고 살아남는 놈을 키우잖아요. 예. 당신도 내가 떨어뜨려갖고 지기 볼까? 떨어뜨려가지고 말이야. 예. 당신도 살아나야지, 살아야지. 여기 하동에, 나 11년가 말입니다. 예. 얼음 깨고 여기서 씻었어요. 당신도 11년간은 그렇게 해요. 못해요, 11년간이나요? 저번에는 죽으란 말입니까? 이거 와가지고요. 아니, 공부 더 이루지 못하면 죽어야지. 살아서 그만 그 말이 말 겁니까? 몸도 약한데. 예, 어디든 써먹겠다. 네. 아니, 어디서 써먹어? 머리, 흰머리 실실 나오고. 어디다 써먹나, 당신을. 네. 그렇다고 나무를 해올 힘이 있나? 겨우 지금 걸레바늘이 밖에 없어. 아, 이것도 있어요! 예, 알았어요, 선생님. 내가 아침에 그러고 말이에요. 예. 차 먹는다고 참을 저기 그 뭐야 끓여놓고서 나가라 그랬잖아. 계곡에 빨래 그거 하러 가기 전에. 예. 근데 왜 물을 안 끓여놓고 살랑 나오냐고. 아, 그것도 깜빡했어요, 스님. 명심을 하라고요, 명심을. 예. 스님이 딱 말할 때 명심을 하라고. 예,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잔소리하게 만들어. 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잔소리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잔소리보다 제가 더 힘들다고요. 내 잔소리보다 힘들다고?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뭐라고 말을 해요? 대한민국에 말을 하라고. 외래어를 쓰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한 몽둥이집들 한번 할까? 어? 그게 뭔 말인데 그게? 내가 내 잔소리 때문에 힘들다는 말이요? 아니면은 그냥 힘들다는 말이요? 아, 그냥 힘든단 말이지. 뭐 이러지 말고요. 뭐 힘들었다고 이러면 21세기거든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 내가 걸려든단 말이야. 내가 당신을 노동을, 강제 노동을 시키면. 좋아서 하는 거죠? 예. 좋아서 하는 거지? 나 세수나 좀 해야지. 아니 내가 밑에서 세수를 하는데 위에서 가위를 아니 위에서 가위를 씻으면 어쩌냐고. 가위를 왜 씻? 아니 가위를 왜 내 위에서 가위를 씻냐고. 어? 저까지 가서 다 찾아와요. 빨리 가서 확인해보고 없으면 다 찾아와. 빨리 찾아와. 또 내려가지는 않았네요. 내가 찾아다 줘요? 아니, 제가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 그 가일이 말이라, 어? 없는 형편에 그 가일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손실이 크다, 이 말이라, 손실이. 네. 에이? 저 걸려있네요. 빨리 가서 가져와요. 네. 놓고. 빨리 가. 저기 중간에 하나 걸려있네, 가일.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오세요. 손님, 세수해도 돼요? 이제? 이제 세수해도 되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빨래도 지금 마무리 안 했고, 가일도 지금 제대로 못 씻었는데, 무슨 벌써 세수하세요. 말라고요. 얼굴 말고 네. 씻어가지고. 줘요. 네. 세수해요. 네. 그래서 양치하세요. 네. 신선생. 예. 신입살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고요.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런 깊은 산 중에 와가지고요. 예. 네. 신입살이 한다 카니까 힘드네요. 아유, 물 없어갖고요. 물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공부가 안 되고 그리 나약하면 어디다 써먹는데요, 그걸? 살아있어 뭐 한다고, 그거? 살아있어 뭐 해요? 아이고, 몸뚱아리 씻는 건 억수로 잘하네. 선생님, 저는 사자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자보다 좀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사자 새끼보다 나은 게 뭐냐고. 사람이지요? 밥벌이를, 그, 사자는 지가 사냥해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신선생은 몸이 나약해갖고, 사냥도 못 하잖아. 먹이를 어떻게, 먹이 사슬을 지금 어떻게 할 건데, 먹이를. 그래서 스님께서 저를 먹이 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뭐, 내가 먹이 살리니까, 예. 당연하게 크라는 거지, 나는. 예. 죄송하세요. 예. 세수 다 했습니다. 이제 저 걸레하고 들고요. 예. 가서 저기 방 청소 예. 그거 좀 야무지게 해요. 예. 요것도 좀 하고 갖고 가고. 예. 물통도요. 손님 물통까지 제가 들고 가요. 그 무거운 거요. 이것도 아니 아무리 나약한 남자지만 물통 예. 이거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런. 빨리 들고 가요. 예, 알겠어요. 그 물통 두 개 들고 가고 요거 내려놔. 가일 가벼운 거 내가 들을게. 아, 그동안 무거운 거 많이 들었으니까, 가벼운 거 내가 들을게요. 가벼운 거요? 빨리 내려놓으라고! 빨리! 어떻게 들어요? 빨리 가요! 빨리 가서. 아이고, 어찌할까 싶어 도망가는 거 봐라.
가지고요. 아니 그거를 왜 잘 단놀이를 안 하고 그거를 뭐 쏟냐고. 아 죄송합니다. 이 그 겨우 과일 심었는데 그 과일을 쏟아요? 그 뭐 어찌 강도를 치해. 아 참 답답하네 답답해. 아니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그럼 제자리 다 하고 단돌이처럼 짐승들이 다 물어간단 말이라. 예. 과일이나 견과류도 다 물어간다고. 덮어놓겠습니다. 딱 덮어놓고. 예. 났어요. 아 물거리겠습니다. 예, 물거리에요. 예. 아 참 답답하네 진짜. 시집살이 시키지 마라 그러셔갖고 내가 안 시키려고 사실은 생각을 좀 했거든. 근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사고를 치네 한 번씩. 힘이 없어가지고 막 손에 있는 거를요 딱 떨어뜨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힘 좀 주고서 들으라고 이렇게 하지. 운동을 시켜야 되나? 선생님 말은 한번 닦을까요? 그 먼지 있잖아요. 닦으세요. 참네. 아유 당연한 거 뭐 말은 못 닦는 거 그런 거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요?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고. 닦아요. 야무지게 닦아요. 야, 매기 살리니까 일시켜야지. 아유, 대라. 지금까지는 내가 말이야, 농사 지어가지고 말이야. 지금 막 걷어가지고 기린이 뭐니 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먹고 사니까. 잘 들으세요, 말을. 왜 이거는 말이 뭐지? 가위 껍질 이거요, 책 껍질하고 왜 안 버렸는데 이거? 아, 예. 어제 이거 버리라 했잖아. 예. 아, 이것도 가방 있었습니다. 그 다 그 명심을 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예. 그 오늘 오후에는 제 포도만 먹을 거니까요. 예. 포도 송이 다 따. 예. 계곡에 가서. 지저분한 거 잡지 제거시키고 깨끗하게 물에다 담가놔. 그래갖고 그래야지 농약 성분이 있으면 말이라요. 예. 응? 이게 단식하는 사람들 힘들단 말이에요. 응. 버리고 오겠습니다. 예, 이거 다 깨끗하게 씻어 오세요. 버려놓고 차 한잔 마시는 게 오늘 아침밥입니다. 밥이요? 선생님 너무 굶기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아침을 굶기는 거 아니에요? 아침 무엇서 말라고요? 뭐 공부 이런 거 있어요? 예? 하기는 없지만 그래도 아침밥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밥이 어디 있어요? 아침밥 나도 안 먹는데. 그게 아침밥 먹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저기 뭐야 일반인들처럼 말이에요. 그 가가지고 어디 좀 가서 오늘 하루 중노동하면 한 돈 10만 원 주면 그럼 아침밥 드리는데 지금 어제 한 일이 쌀 판 거 말고 설거지하고. 응? 빨리 빨아오고 쌀 팔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 하루에 얼마 도대체 일당을 얼마를 주 얼마 밥값을 했어요? 밥값을 했냐고 밥값을. 아 밥값을 못했죠 제가요. 그러니까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밥값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그거 할 거거든요. 뭐지? 다음 달부터 이제. 안전한 채식으로 좀 넘어가니까 가끔 한 번씩 먹더라도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당신 검사를 내고 오늘 할게라. 그래가지고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더 좋아질 건지 이런 거를 확인해보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오늘은 그래서 밥을 안 주는 거지 진짜 내가 미워서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숙차만 조금 마시고 가가지고 오늘 이제 연하게 한잔 마시고 병원 가갖고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기린쌀 주문한 거 싹 계속 보내고 그래 와가지고 조금 계곡에서 씻고 뚜뚜뚜한 물 대피고 이런 거 지금 원합니다. 당분간 완전히 한겨울에 막 그죠? 영하 30도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는 더운 물로 샤워할 생각은 아예 꿈에도 꾸지 마요. 선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 사람 봐라. 지금 뭐 항의하는 거야, 나한테? 다리 봐, 다리. 뭐 어쩌자고요?
어? 아니, 나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찬물에 샤워, 찬물에 씻고 살았어요. 요즘 찬물에 누가 씻는 사람 보셨어요, 스님? 나는 맨날 내가 찬물에 씻었으니까 내가 본 건 나밖에 없는데? 전 못합니다, 찬물에는. 그럼, 그러면은, 그러면 나무에 와요. 나무요? 나무, 뭐, 조금 들 수 있어요? 아, 무거운 거는 못 들어봐요. 그래, 못 들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냥 아예 냉수마차라고 살아라고, 겨울에. 알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노동을 해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병신이 비슷하다. 아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아파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이라요. 따뜻한 물이 그리우면 나무를 해오세요. 나무를. 저 입구에 보면 밤나무 쓰러졌지 이번에. 그거 주워오세요. 하나 제일 끌고 오면 여기까지 오면 그거 불 조금 데펴진다. 그러면 되겠네.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신도 살아봤지만 인생이 그렇게 넉넉한 게 어딨어요. 사람이 말이라. 누구 진짜 악마를 만들려고 지금 여기 왔어요? 나를 악마로 만들려고 여기 왔냐고요. 아니, 수행하러 왔습니다, 스님. 저는. 그러니까 잘 참아내라고요. 네, 그냥 겨울에도 수행 삼았어요. 찬물에 씻고요. 알겠습니다. 방청소 딱 끝내놓고 나면 얼음 깨가지고 딱 걸레 빨아다 놓고 딱 놀고 그렇게 하시라고. 따뜻한 과자 마셔요. 손이 차요 오늘? 오늘은 어제보다 덜 찼네요. 어제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바람이 센데? 어제는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요. 호흡했어요. 아이고, 쟤는 딱해라. 마음이 좀 안 좋긴 한데 놔주는 건 없습니다. 예. 방은 원두막 방은 이 방은 따뜻하잖아요. 어때요? 방 뭐 춥게 주무셨어요? 방은 따뜻해요. 방 따뜻하죠? 예. 추우면 말이에요. 계곡에서 추우면 방에다 이불 깔아놓고 에? 갔다 와서 이불에서 손을 비비라고. 옛날에 우리 태양 옛날에 우리 신앙이 불교나 기독교 신앙이 없었을 때 태양 앞에서 추우면 이래 손 비볐잖아요. 태양신을 숭배한 게 뭔데요? 그럼 이게 에너지나 이게 전체로 다 확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바닥 발바닥 땅바닥 신한테 비리라고 비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봤어요? 그런 거 태양신한테 비세요. 수시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번 겨울은 따뜻한 물 쓰게 해주세요. 12시까지 드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까지 말입니다. 아침에 뭐 먹는다는 생각 이런 거는 꿈도 안 꿨습니다. 아침에 먹는 건 행운입니다. 럭키가 있습니다. 럭키가. 바람 많이 불때 오늘. 같네요. 어디가 좋아요? 밑에도 좋고요, 위에도 좋고요. 뜻이다고 입었는데 왜 촉박해? 그러면 왜 맨발 벗고 다니시면서 춥다고? 양말 들여도 안 신고. 양말 안 신은 이유는? 양말을 빨기 싫어가지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추워도 됩니다. 한 거를 택배를 보내러 이제 가야 됩니다. 잔잔 마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구독자 여러분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한 명의 도인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웅둥이 찜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역할을 숙중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이 왜 이렇게 혹독하게 시켜요? 혹독하게 시켜요? 예. 내가 뭘 혹독하게 시켰다고 그래요?
내가 뭘 혹독을 시켰다 그래요? 스님 말씀이 혹독하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가요. 영하 이 30도의 시스라니 말이야 됩니까? 스님 말이 됩니까? 한번 겨울에 견뎌보세요. 당신의 금기를 보겠습니다. 아, 추워요. 지금도 이렇게 추운데요. 이렇게. 네, 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뭐예요, 그거? 아, 요거는 이 주전자,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요. 예. 이제 뭐 차를 마신다거나요. 예. 이때 이제 오늘 마음은 어떠세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예. 오늘 정리 잘 하십시오. 예. 평생 처음으로 콜레스테롤 검사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무서웠어요? 예, 많이 무서웠어요. 아유,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그런 거를? 내가 그래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잖아. 아, 이렇게 피 뺄 때요 바늘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하니까 따끔하면서요. 어.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콜레스테롤 검사 처음 했죠? 예. 오늘 23일입니다. 오늘 사실은 탈국하기로 한 날인데 탈국 늦추면서 건강검진, 우리 이제 공부하기 전에 왔는데, 오늘 요금이 얼마 나왔어요? 총 2만 3천 원 나왔습니다. 23일인데? 예. 그, 이런 걸 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선생님은. 그 날짜대로 뭐 돈이 나오네요. 2만 3천 원. 그래요? 예. 참. 두 사람 콜레스테롤 검사했습니다. 잘, 상태 잘 보고, 뭐 많이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단식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거 잘 살펴보고 단식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건강검진부터 받으러 온 거예요.